월요일은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낚시를 즐기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8일 14시 기준 기상청에 따르면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상황을 계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낚시 지수 알아봅니다. 후포를 제외하고 나쁨과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초속 16m까지 매우 강하게 부는데요. 일부 해역은 파고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해역별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은 각오도와 상황 등도 매우 나쁨까지, 나머지는 나쁨인데요. 바람이 초속 14m 안팎까지 붑니다. 특히 매우 나쁨인 두 곳의 파고는 2m 이상 매우 높아지니까요. 출조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역시 거친 해왕이 전망됩니다. 바람은 다른 해역보다 더 강하게 부는데요. 초속 16m까지 예상됩니다. 물결은 거문도와 연도에서 각각 2.7, 1.9m까지 오르면서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이외의 포인트에서는 1m 이하로 일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낚시가 어려워 보입니다. 동해안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을 보이는 후포도 파고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전망되는데요. 울산과 포항 또한 12m까지 붑니다. 끝으로 제주권입니다.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바람이 초속 15m까지 붑니다. 바람을 향해 걷기 힘들 정도여서 낚시 또한 어렵겠고요. 수자도는 파고가 1.3m까지 높아집니다. 화요일은 전 해역의 해왕이 좋지 않습니다. 기온도 크게 낮아지면서 찬 공기가 강해지니까요. 실내 활동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